할렐루야.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아마 3.1절을 맞이해서 이 귀한 찬양을 준비한 줄로 압니다. 언젠가 성가대에서 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또 그랬어요. 흑인들의 연가라고 했더니 예배 끝나고 그냥 문자가 막 한 네 번, 다섯 번이 모셔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무식하면 되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노예의 합창이라. 여러분 성가 때 다시 한번 정말 3.1운동을 한 순국 선열들의 그 모든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실 이 3.1절 전후에 항상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영적 거장 시리즈가 준비되어서 그런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좀 잔디밭에 맨발로 거닐거나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산책을 하며 좀 사색을 하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색을 안 하면 염려를 한대요. 이상하게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고요. 30%는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2%는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고 이제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라는 것. 그러므로 결국 96%는 거의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기억, 염려, 두려움, 공포, 그런 그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을 주는데 산책을 하며 사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길거리에 무슨 꽃이 피어 있는지, 또 그 꽃에서 무슨 향기가 나고 있는지, 산책길에 가다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나무에 상처는 없는지, 이런 걸 신경 쓰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과 좀 나무가 있는 길을 산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리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염려했던 것들이 치유가 되고 그 불안에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인 저도요 뭐 염려 왜 안 하겠습니까?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밖에 모르고 사시는 정권사님, 나는 전혀 걱정 안 한다고. 내가요 목사 권사님 다 이런 일이 있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어찌하스케.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제 마음을 압박하고 어깨가 묵직할 때 진짜 산행을 하면 그 무거운 어깨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가 다 물러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철쭉꽃이 핍니다. 철쭉꽃 안 필 수가 없으면 반드시 핍니다. 그런데 그 철쭉꽃잎에도 상처가 입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꽃의 분홍이 좀 전성기가 지나면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시들어서 떨어집니다. 폭풍이 올 때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건네주라, 이 바보야,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박지. 용비어 천가를 모르구만 세상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고 있잖아요. 바보야, 뿌리가 얕으니까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진 거지. 이렇게 자연과 교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자연과 교감을 하느냐고. 여러분 갑파도기아의 유명한 세신학자 중에 한 명인 니사의 그레고리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냐?
바로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면 예술적 천재가 되고요, 시적인 천재가 되어가지고 음악적 천재가 된대요. 근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이게 마음이 청결해. 그래서 시인들은 조금은 더 청결하거든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나무와 꽃들과도 교감을 나누고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니사이 그레고리 대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못생기고 구부러진 나무를 향하여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넌 어쩌면 그렇게 못생기고 구부러진 모습으로 자랐느냐.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견뎌냈으면 이렇게 온몸이 꾸불퉁거리는 거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돌아보니까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똑같다. 네 나무의 삶이나 내 인생이나 똑같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 죽어 쓰러진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떨어져 버린 가랑잎은 찬서리가 내려도 떨지도 않거든. 그러므로 아무리 눈보라가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견뎌 살아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곧 다가올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니. 저도요 가끔 산행을 하면서 느리게 사는 삶을 만끽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아주 오랜만에 가는 게 불곡산이고 이제 한성CC가 있는 한성산입니다. 그 한성산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골프장이 있고 이제 쭉 가는데 제가 골프 치는 사람들을 제가 보지요. 그러면서 야 골프 치는 게 행복할까 산행을 하는 게 행복할까 어떨까요 배장님. 골프를 치는 게 행복할까? 우리 황 장로님은 골프 잘 치신다고 그러대? 골프 치는 게 행복할까요? 산행을 하는 게 행복할까요? 물론 골프 치는 게 재미가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아, 제가 골프 치는 사람 바로 옆에 보여요. 그래갖고 이제 골프 치는데 뭐 딱 드라이브를 하러 올 때 뭐고 이제 갈 때가 있으면 이게 잘 못 맞았나 봐요. 에이씨 하는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그냥. 아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구나. 한 번은 제가 안 부르는데 옆에 가는 우리 송종원 집사가 휘파람을 푸르륵 보니까 그냥 그 여러분 얼마나 볼링을 칠 때도요 잘 치려고 하는데 뒤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공이 옆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요. 옆에서 뭐라고 안 해야 돼요. 배장원님 잘 치세요. 주의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골프 치는 게 재미있겠지요. 근데 골프를 치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공이 잘 안 맞으면 아 그냥 아주 특별히 내기 골프 하는데 이게 공이 안 맞으면 엄청 기분 나쁘다고 하더만 보니까. 근데 산행은 그럴 일이 없어요. 돈 줄 일도 없고요. 공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요. 그냥 걷는 겁니다. 산과 대화하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아 산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행을 하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또 이게 돌아오면 탑을 해버려. 그냥 요즘같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극소수의 교인들이지만 막 확진 문자 받아요. 누구누구 확진 받았습니다. 또 문자 해주세요.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아, 그럼 진짜 저도 스트레스 안 받아. 특별히 제가 지난주 아이고 우리 송원석 목사 아, 이 양반은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지 어떻게 마스크를 저한테 꼭 보고를 때 이렇게 쓰거든요 목사님. 이건 마스크 쓰는 게 아닙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확진이 됐는지 몰라도 확진이 돼가지고 그냥 비서실이 완전히 팔칵했어요. 맨날 제가 저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진짜 저는 음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건 은퇴하고 충청북도 음성에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커지고 걱정할 일이 많아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미크론 독감 수준 되었어요. 지금도
뭐 어쩔 수 없이 사내에서 확진환자가 생기니까 목사님 오늘 유튜브로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또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격리치료 받는 분도 사실 계세요. 그러나 그거 여러분 누가 살다 보면 감기 수준의 오미크론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안 걸렸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걸리더라도 아 연장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소중함의 진리를 확신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그것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걸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걸리면 더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여호수아는 진짜 걱정거리였습니다. 근심덩어리가 얼마나 가슴을 그냥 압박했는지 몰라요. 아니 걱정을 넘어서 두려워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는 그에게 신적 존재요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더더구나 모세가 죽은 건 그만두고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야 참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이 열몇 명인데 그냥 다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도 나가세요 한번. 아이고 여러분 뭔 모르고 하는 거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한 그 영도자가 된다는 거는 여호수아에게 아 여호수아에게 정말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지팡이를 들어 올리니까 여러분 쫙 그냥 홍해바다가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을 모세를 보증하사 그냥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 그리고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서 배고프게 한 적이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갖다가 싹 보내주시고 말이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쓴 종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작년에 조영규 목사님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교총 대표이장이기 때문에 장례 위원장을 하면서 난 진짜 조 목사님의 그 돌아가신 얼굴을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도 우리 이용원 목사님은 손잡고 좀 같이 가죠 그래서 이제 갔죠. 아 근데 제가 저 모습은 지금 조 목사님 시신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기도할 때 손을 깜짝하지 않을까. 갑자기 이러셔셔 소막샤 왔어. 아 근데 나를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일어나시지 않아요. 아 참 저런 분도 돌아가시네. 다음 날 하관식을 하였어요. 마침내 그분의 시신을 모신 관이 땅속으로 붙일 때 참 인간의 한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조 목사님 워낙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워낙 많이 아, 조 목사님에 대한
그 조목사님 돌아가시니까 벌써 이제 가짜 뉴스 가지고 이제 또 그냥 그 판을 치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저 우리 그 어떤 단체와 뭐 함께 다 그런 거 있지 않도록 막았습니다만은요. 결국 조목사님 땅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저는 주일이 지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조목사님의 묘역을 찾아갔습니다. 쩌렁쩌렁했던 조목사님 소리가 혹시라도 들릴까? 근데 뭐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려요. 가을에 풀벌레 소리밖에요. 자, 그래서 야,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진짜 이게 살아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참 저도 언젠가 조목사님처럼 땅에 묻히겠지요. 근데 아, 지금 내가 살아서, 죽은 자는 죽은 자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지요. 오늘 여러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닌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그랬단 말입니다. 아유, 여호수아는 말이죠, 그냥 중압감, 그 스트레스,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속이 없어 좋아가지고, 야 내가 모세 우기자 됐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주제를 하는 사람은, 요즘 보면 아유 우리 교계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깜이 안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여기 문제가 된다니까. 이 깜이 안 되는데 참. 그러면 너는 뭐냐, 그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보니까요, 모세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는지 몰라. 아, 정말 저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비롯해서 가데스 바네아, 아이고 그냥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돌까지 던지려고. 이런 나중에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 우리 모세 두고 차라리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만나가 박하다네. 아이고 뭐 그냥 부추와 마늘이 생각이 난다고 그냥 얼마나 모세한테 항의를 했습니까? 만나는 맛 박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결혼식이 있어서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먼저 식사를 하는데 그 뭐 조남을 불러도 되는지, 아무튼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권노갑 고문이십니다. 아, 이분이 골프를 치는데, 여러분 90이 된 분이 골프 쳐서 황장로님 208미터를 날렸다는 거예요. 드라이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제니퍼 황권사님 한 101 몇십 미터 날릴걸요. 오, 원더풀. 아유, 208미터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날 마늘 갖고 얼어서 마늘을 드시더라고요. 아, 마늘이 그렇게 좋나? 물론 마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하신답니다. 그래갖고 옆에 같이 쳤던 분들이 혀를 해달래요. 그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골프를 치십니까? 예, 골프 칩니다 라고 하려다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골프 안 칩니다. 빨리 배우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요 마늘을 그렇게 한 주먹씩 드셔서, 저도 집에 와가지고 마늘 좀 달라고 그래서 한 주먹 먹었더니 배탈이나 불더라고. 아, 이 마늘도 연습을 해야지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마늘 한꺼번에 막 한 주먹 드지 마세요. 반드시 탈납니다. 반드시 탈납.
근데 여러분, 모세는 모든 걸 다 인내하고 참았거든요. 모세의 가슴은 숯검댕이가 되었을 거요. 모든 걸 다 참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모든 걸 다 이겨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보세요. 120이 되었는데 모세가요. 120이 되었는데 눈이 하나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아니 저는 벌써부터 잠을 좀 못 자면 눈이 흐리흐리하는데 그리고 또 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력이 아마 연세가 120이 되었는데도 아마 드라이브를 걸었더라면 210미터가 나왔을 거예요. 120세예요. 자,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뭐 몸이 그냥 맨날 컬럭컬럭 해가지고 그냥 뭐 어? 그러면 모르지만 그가 뭐 코로나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사명 때문에 이제는. 이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 너는 거기까지다. 너는 거기까지야.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불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사람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울었느냐. 한 달 동안 울어버렸어요. 자, 3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을 애곡했어요. 30일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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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을 애곡했어요. 근데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멀리서 본 게 아니에요. 지근거리에서 봤던 여호수아. 저로 말하면 송종호 강인철 같은 사람이죠. 예? 지근거리에서. 지근거리에서 보니까 모세는 진짜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훌륭할 수 모세. 아, 우리 저를 항상 거의 뭐 수행을 하는 김문기 장로님이나 서광수 장로님 같은 분들. 아, 보면은 제가 얼마나 세상 말로 힘들게 살고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이건 내가 어떻게 도저히 나는 여호수아가 되어서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우선 비난받을 준비도 못 돼 있어요. 맷집도 약해요. 뭐 자신은 능력도 없어요. 자신은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어. 자기는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라지만 자기는 또랑물 세수대 하나도 갈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겠어요. 큰소리 뺑뺑 치지만 두려워하고 있죠. 정치 초보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문제이죠. 그렇다고 무력으로 침략하는 푸틴은 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난 이제 이런 설교하면 이제 아마 러시아도 못 갈지도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짓밟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무슨 뭐 이겼느니 그런데 수백만이 죽어버렸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중국의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 장샤오영이 쓴 마윈처럼 생각하라 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키가 저보다 적습니다. 하, 참. 저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삼류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입사시험에 30분을 떨어졌습니다. 뭐 저렇게 생겼으니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저 야간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서 야간학교에서 월급 25만원, 보너스나만 30만원. 근데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합니다. 지인들이 다 반대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사업에서 무슨 성공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낮에는 알바를 하고 밤에는 번역하는 일, 번역.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번역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너 이렇게 사업이 갖고 망한다 이 바보야. 홈피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본인이 홈피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미국 친구가. 그랬더니 이제 중국과 거래를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중국어로 이제 뭐 이게 뭐 해야 될 거 아니요? 계약서도 만들고 이게 이제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을 좀 한번 해보자. 옷장사 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뭐 옷이 팔려야지 세상에.
3주 동안 한 벌도 못 팔았어요. 허접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니까 막 자기 그 가족들 또 자기 그 직원들이 막 서로 사고 팔고 서로 사고 팔고 말이죠.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한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그 실망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말이야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실패를 딛고 일어났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비난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빈정거림을 딛고 일어났어요. 딛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오늘의 세계적인 쇼핑몰 알리바바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한편의 설교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안 될 때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잘 안 되면은 원망 불평부터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실패를 했으면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수없이 거절당하고 비웃음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창업하지 마세요. 가족과 주위 사람 아니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창업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자주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저의 신념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의 신념 앞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 신념과 나 자신은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까 내가 잘못 발음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의 신념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념과 그리고 자신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의심을 하거나 염려할지라도 내 신념과 목표를 의심하거나 염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꿈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돌아올 기회도 없습니다. 아,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마인드 자신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자신을 의심했어요. 자신을 의심해 남을 의심하기 전에. 아니 자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의심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알리바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리바바. 여호수아가 당연히 그래야 했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얼마나 자신을 많이 의심했어요. 얼마나 자신을 얼마나 의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내가 과연 모세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과연 아이고 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뭘 찾아? 이제 모세의 발자국을 찾는 거예요. 모세의 발자국을 찾아요. 모세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발자국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과거로 돌아간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백투더베스트를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행동의 발자국.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가. 모세가 걸어온 길을 추적해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물론 가난이지만요.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행했던 길로 찾고 그 발자국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 가만히 봤더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는 일단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행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도 동행해 줄 거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를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요. 아이 이러니 여러분 어떨 겁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줘버렸어. 줘버렸어. 과거형이요. 과거형. 자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거 이미 여러분 열두 정탐꾼이 다 믿음으로 밟고 왔어.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현찰로 오는 게 아니라 캐시로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빌 약속 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도중에 여러분 깡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음은 부도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음은 부도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모르세요.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은 히포스타시스예요. 보이지는 않아. 근데 보여요. 실제는 아니지만 가상 화폐가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란 말이 무슨 엘렘 코스란 말이요. 엘렘 코스는 뭐냐? 바로 유가증권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약속음이 있어요. 약속음, 신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든 간에 약속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 끝까지 부도내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거인의 발자국을 찾아가는 것이고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음은 반드시 현찰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자 플러스 꽃배기 더블 포션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서 걸어가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발자국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쪽팔리지 말라 이거요. 기죽지 말라 이거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로 기죽지 마라 이 말이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을 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장 9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빡 축축 빠져 있어요. 지금 다 죽어 있어요. 지금. 아, 여러분 갑자기 저가 갑자기 어떻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여러분이 기분이 아이고 선목사 잘 죽었다 그럴 사람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세대는 누가 맡아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군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령관, 총사령관, 모세 사령관이 죽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더 겁날 수밖에요. 저렇게 완전히 사기가 하늘의 충천이 아니라 땅에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해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갈 것이냐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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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고 했잖아요. 죄인은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하는데 의인은 사자같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딱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모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거기서 담대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거인의 발자국을 찾는 방법은 뭐냐? 바로 그리고 그 영적인 발자국 자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 3.1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담대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어요. 예수 믿는 것은 곧 천당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1절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토요일날대로 3.1 운동을 하다가 막 주일날은 말이죠. 막 주일날은 예.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냥 시장 통으로 가서 막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특별히 예, 강서군에 있는 원장교회와 사천교회가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와 성도들이 한꺼번에 시위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앞서니까 막 그냥 그 일본 순사들이 막 그냥 총을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한 명이 죽었어요. 다음 날이 장날인데요, 격앙된 주민들이 막 합세를 하니까 막 갑자기 3천명 5천명이 되는 겁니다. 헌병들이 총을 쏘는데도 교인들이 막 시체를 넘어서 돌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강서 사건이라고 해요. 강서. 하나 기억점만 붙이면 강서기 사건이죠. 셈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3.1 운동 부르다가 그냥 다 교인들 모으라고 막 거기는 막 사람들 다 모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불을 태워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광주에서 3.1 운동이 일어날 때요. 일본군이 막 총을 쏘잖아요. 다 도망가는데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광주 수피아 여고를 다녔던 윤형숙 열사입니다. 아, 윤형숙 열사는요. 아니, 총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요. 도망가야 될 거요. 근데 이 여자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일본 헌병이 차고 있던 닉본도, 여러분 일본 칼 그거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 닉본도로 왼쪽 팔을 갖다가 탁 쳐버리니까 팔이 뭐 바로 잘려져 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그 윤형수 열사가 바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쓰러지죠. 팔이 예? 우리 옛날에 성종 임사님이 손 조금만 다쳐도 그냥 기부스를 걸고 이렇게 다니더만 팔이 부러져 버렸다니까요. 피가 철철 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정신이 나가지고 그러면 자신의 팔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부러진 팔을, 잘라진 팔을 들여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오른손으로 태극기 두 개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게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참 우리도요, 그런 그 3.1운동에서 앞장선 분들, 독립투사 선열들의 그 어를 우리가 정말 붙잡고 그 길을 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도 거인의 발자국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어제 소천을 하신 이어령 교수님을 애도합니다. 저도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패러독스를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대역병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패러독스, 유럽의 인구가 더 발전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팍스 브리테니카를 이렇게 이루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코로나 패러독스를 이룰 수 있느냐? 그분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크리스찬이티를 회복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그것이 크리스찬이티를 회복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코로나 패러독스를 탁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거인의 발자국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코로나 패러독스를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코로나 패러독스를 통해 우리 또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맞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인의 발자국을 찾읍시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발자국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거인의 발자국을 찾자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다 우리 앞에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인들이 갔던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패러독스의 축복의 지경과 새로운 세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거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거장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면 아이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 정 권사님 같은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거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배정영 장로님처럼 사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또 김진애 장로님 같이 이렇게 하여,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거장이 조금씩 조금씩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거룩한 영적 발자국을 찾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거장이 되면 여러분의 발자국을 찾아서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의 패러독스입니까? 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따,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거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거장의 발자국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거장 중에 거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의 발자국을 찾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다 보면 나도 어느새 영적인 거장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의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가는 귀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1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롤모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를 비롯하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많이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이 바로 거인의 길이요, 거인의 발자국을 밟는 길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따라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같은 환란이 올 때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